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저희가 ID 24를 오랜만에 인터페이스 시연을 이제 해볼 건데요. 그죠? 네, 어쿠스틱 기타 녹음하고 그리고 보컬 녹음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일단은 지금 연결은 돼 있고요. 그 한번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이크를 일단 열어볼게요. 네. 마이크 열었고요. 역시나 오. 훌륭한 수음이 되죠. 그리고 저희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이 선풍기 도는 소리랑 이쪽에 이 공간에 이 소음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녹음되는 걸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인터페이스 시간을 가지는데 저희가 좋은 인터페이스나 좋은 마이크를 쓸 때 늘 뭐라 말씀드렸죠? 이 잡음이 더 잘 들리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소리가 좀 특이해요. 그 좋은 마이크나 좋은 인터페이스 썼을 때 여기 잡히는 게 소리 반사도 이상하게 되고 해서 되게 정말 안 좋은 룸 그렇죠. 어쿠스틱이 네. 다 들리는데 맞아요. 그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룸 어쿠스틱 그래서 마이크가 좋아지고 인터페이스가 좋아질수록 룸 어쿠스틱에 점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시연곡은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박재정님의 헤어지자 말해요. 네. 이게 요즘 박재정님이 옛날보다 옛날에도 물론 노래를 잘해서 그 슈스케에서 그 시즌 4 때 우승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노래가 진짜 계속 느는 거예요. 계속 10년 내내 늘고 있는. 그래서 박재정 포텐 터졌다 미쳤다 이러면서 쇼츠에 요새 엄청 많이 오, 나오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아주 화제의 노래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기타 녹음부터 천천히 네. 한번 가볼게요. 선풍기 끄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스트로크 양쪽으로 한번 깔아볼게요. 네. 그 고급 인터페이스에서 들리는 그 하이 타격감 들리죠? 피크 네. 자글자글 소리. 그렇죠. 어우, 덥고 힘드네요. 에어컨 네. 끄면 여름엔 이게 문제죠. 그죠. 아, 한번 해보시죠. 아, 적당히. 좋습니다. 살짝 적셔주기. 네. 이게 요즘 고음 챌린지 하는 노래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희는 원곡은 F키고 하나 낮춰서 E로 쳤습니다. E로. 네. 그래서 원래는 최고음이 3옥도인데 지금은 2옥 C 정도가 됐네요. 저희가 굳이 뭐 챌린지랄 필요가 없기 네, 때문에 뭐 네. 네.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그대 먼저 헤어져.
놓치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자, 한 번 다시 가볼게요. 한 개. 잠시라도 이 행복을. 잠시라도 이 행복을부터 가시죠. 아, 오케이. 어, 그러면 되죠. 네, 두 번째 테이크 갑니다. 네.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좋습니다. 아우, 어려운 노래였군요. 아, 어렵죠. 네. 근데 뭐 이 정도 뭐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 뭐 목소리를 아니, 들려. 그죠. 네, 아니 사운드를 뭐 들려드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박인우 작곡가님인데 뭐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얼마나 더 잘해야 돼? 뭐잖아.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카바쳐줘? 어, 저희는 콘텐츠 하는 사람이지 가수가 네.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건우가 네. 기다렸다는 듯이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아, 어, 힘들죠. 쉽지 않아요 지금. 아, 네, 은총 씨가 톤으로도 카바를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뭐 대단하게 또 톤으로 할 건 없어서. 네. 항상 좀 디테일하게 들려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오, 지금 이 정도 룸 어쿠스틱을 뚫고 이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충분히 퀄리티가 그죠. 진짜 잘 나온다. 이건 그죠. 데모용으로는 차고 넘치고 최종 아웃풋 용으로도 쓸 수 있는 프로페셔널 인터페이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214. 우리가 214에 대한 칭찬. 그리고 214 정도 되는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받쳐준다면 사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최종 아웃풋으로도 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그리고 지금 오디언트 아이디 이제 24가 그 여러분도 그 이미 저번 시간에 수치상으로 알려드렸지만 지금 인풋이랑 그 아웃으로 나가는 게 엄청 높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 뭐 프로페셔널 네, 영역에 충분히 들어가 그죠?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디스크리테이시 130이죠? 134 가까이 나올 겁니다. 네. 절대 134. 그러니까 디스크리테이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차고 넘쳐요. 뭐 물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그게 차고 넘치네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이미 그 뭐 물론 그게 수치가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다이나믹 레인지 순서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퀄리티가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항목인데 가장 직관적인 항목이라 늘 말씀드리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조건 최고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RM이 그리고 아폴로도 다 120 그 정도입니다. 120 아니면 120 아래도 있어요. 120 아래도 있어요. 네, 뭐.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작업자들이 쓰는 그 아폴로나 그 RME가 굉장히 이제 거기까지만 가도 2,300만 원대 이제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이 가격대에서 수치가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숫자를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녹음되고 수음되는 이 마이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물론 4.14로 가면 더 좋겠죠. 더 좋죠. 더 좋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아, 414 정도? 오케이. 414.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 웜오디오에서 했던 예전에 그 뭐 WA87 네네네. 뭐 아니 하여튼 고 정도 급의 와사7 와87 뭐 251 뭐 이런 것들. 네, 뭐 네. 그런 애들만 있어 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걸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기타만 일단 좋습니다. 들어볼 텐데 제가 듣다가 EQ를 끌게요. 네. 완전 드라이로. 네.
그냥 들어가는 소리. 제가 아까 이거 받으면서 느낀 게 그 저희가 이제 좀 좋은 인터페이스 녹음할 때 어디서 좀 티가 많이 나냐면 사실 어쿠스틱 기타에서 들리는 배음. 왜냐하면 사람 목소리는 아무래도 뭐 그날 컨디션도 있고 노래 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타는 어차피 자기가 낼 수 있는 음역대에서 자기 가지고 낼 수 있는 배음대에서만 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늘 시연 때 쓰는 이 테일러 314 이 모델이 214랑 만났을 때 그래도 좀 저음이 많이 날아가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중간에 들어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어느 정도 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음을 딱 때려박는 부분들이 배음이 확 들려요. 미트. 이런 거. 이렇게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수많은 이제 렉타임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급이 올라가 올라갈수록 하이도 일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능으로 맞아요. 들리게 되고 예. 저음도 잘 나오게 돼요. 기본 피치컬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보컬을 보컬이랑 스트로크만 아르페지오 빼고 보컬과 스트로크만 그 아예 노이큐로 들어볼게요. 보컬까지 드라이로. 보컬까지 드라이로 네. 가볼게요.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이게 지금 봐요. 헤어지자 말해요 할 때도 보컬 위에 헤드룸이 이만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받아내고 있다는 소리죠.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EQ를 하나도 안 잡았는데 그 기타에서는 이 찰락찰락하는 피크 소리 그리고 그죠. 보컬에서는 그 하이대역의 까실까실한 그 소리가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뭐 같은 말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장비사 할 때 급을 좀 맞추십시오. 가격대를 맞췄을 때 최고 효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인우 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100만짜리 마이크 사놓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10만짜리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 마이크만 하나 보고 기대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10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뭐 모니터 스피커를 뭘로 모니터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마이크 수음도 제대로 안 됐겠지만 모니터 자체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요 가격대에서 지금 뭐 214도 마찬가지 물론 414로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그만큼 잡아주니까. 근데 214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고 이렇게 보람차게 작업할 수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모니터 스피커도 요선이시면 적당하게 이제 그 가격대 맞추시면은 아마 와 진짜 내가 이 조합으로 사가지고 작업하길 너무 잘했다. 그리고 내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오 마지막 아웃풋을 뽑아내는데도 충분히 문제가 없겠다라는 걸로 가실 수 있어요. 오디언트 이 시리즈 특히 ID24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말씀드렸던 그 과 중에 속합니다. 적당한 가격을 투자했을 때 충분히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사운드를 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운드 잘 잡고 믹스 잘하고 이건 좀 논외예요. 이걸 쓴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영역까지 가시려면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그쵸. 아마 요거는 진짜 저가형 쓰시던 분들이 다음 업그레이드인데 내가 너무 투자하는 건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 근데 적당히 돈을 써서 좀 최대 효율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D24 참 좋겠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총 씨가 아주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완전히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이 렉탐에서는 우리가 414가 있습니다. 지금 어탐에서는 414 모니터를 해드리고 있는데 굳이 렉탐에서 꼭 214를 쓰는 이유가 네. 여러분들께 214 정도가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214를 맞아요. 계속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 나온 아이디 24야말로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디 시리즈 중에 가장 214와의 궁합이 찰떡입니다. 가격과 성능의 이 그죠. 선상이 딱 맞아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 이제 스피커랑 인터페이스랑 마이크랑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그죠? 장비라고 봤을 때 헷갈리시면 이 세 개의 가격을 그냥 비슷하게 맞추시면 얼추 맞거든요.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가 100만 원짜리다. 그럼 스피커 100, 마이크 100이면 진짜 거의 얼추 최적의 맞아요. 조합이 얼추 맞아요,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뭐 하나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먼저 하시면은 전 그게 되게 뭐랄까 순서별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인터페이스를 딱 업그레이드하면은 갑자기 내 스피커에서 안 들리던 부분이 들립니다. 내 스피커가 갑자기 다른 스피커가 좋은 돼요. 스피커가 된 네. 걸로 느껴져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안 바꾸고 나머지 그런 출력 장비나 입력 장비를 바꾸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 한계가 걸렸을 때 얘네들이 더 이상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터페이스를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따라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쳤을 땐 저는 여기에는 413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엔 지금 214가 완전 찰떡이고 그 다음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인터페이스가 100만 원을 넘어갔을 때 그때 414하고 궁합을 맞추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네. 오늘 그러면 이것과 214 지금 버즙에서 보니까 59만 원이거든요. 아 두 개 합치면 딱 120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60, 60이야. 가격이 아. 똑같아. 214랑 이거랑. 글쎄 검색을 하셨구나. 이거 몰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검색을 했는데 얘 60, 214, 60에서 120으로 여러분 최적의 마이크 인터페이스 세팅을 끝내실 수 있는 조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나왔잖아요. 60, 70만 원대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도 그 안에 있으면 상관없고요. 그렇게 한 666, 667 해서 세 개 합쳐서 200만 원 딱 맞추면은 네. 여기서는 프로의 초입 딱 그 정도. 맞아 맞아. 취미의 끝판 프로의 초입 딱 요 정도 느낌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디언트 ID 24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인터페이스 준비되는 대로 신제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